2021년 12월 15일입니다. 2021년도 이제 정확하게 한 보름 정도 남았네요. 안정현의 경매TV 라이브 방송 제40강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조세채권, 임금채권 해가지고 신경 써야 할 경매 사례. 이번 시간에는 경매 조세채권과 임금채권 관련해가지고요. 신경을 써야 할 거. 우리 그것만 신경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신경 꺼버려. 그럼 신경 안 쓰면 돼요. 그죠? 그래서 경매 정보지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 안 되는 게 부동산이 거의 없어요. 거의 갖다 뭐 세무서나 세무서나 아니면 구청, 군청에서 압류가 막 들어와 있단 말이죠. 또 때로는 봐가지고요. 근로자 임금 자체가 체불이 됨으로 인해가지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 또는 가압류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 경매 팍 신청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무조건 우리가 모든 경매 부동산은 말이지. 경매 부동산을 보면 거의 다 압류가 다 돼 있어요. 거의 다. 물론 안 돼 있는 부동산도 있지만, 근데 압류가 돼 있는 부동산 같은 게 무조건 전부 다 아이고, 막 그냥, 신경 써야 될 것인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말이지, 그죠? 예. 아이고, 그러다 머리털 빠져버려야 안 돼요. 그래서 딱 보셔가지고, 아, 요 놈은 요거 신경 써야겠다. 제가 언젠가 다른 영상물에서 이런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내가 아팠어요. 아파가 한의원에 갔습니다. 한의원에 가니까 한의사님이 말이죠. 저기 손목에다 맥을 짚잖아요. 그죠? 왜 맥을 짚습니까? 저 인간이 도대체 어디가 아파서 왔는고. 법원 경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놈이 도대체 어디가 아파서 너 경매 시장에 나왔냐 이게지. 그러면 내가 저 아픈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떤 식으로 내가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니지만 방법 내지 그런 게 있느냐. 그런 것만 우리가 어떻게 캐치하신다면요. 그럼 법원 경매 간단하다니까요. 낙찰 뭐 빨아서 날리지 뭐.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아파트 이거 법원 경매 아닙니다. 물론 이제 경매 시장에 나오시니까 법원 경매겠죠. 근데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거 법원 경매 아니에요. 이게 뭐 법원 경매입니까? 아무나 다 입찰도 뭐 적당히 하면 되는 것이지. 예. 그런데 예를 들자면 아파트 그 자체는 법원 경매 대상에 나왔다 할지라도 법원 경매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경매 물건에 얽히고 설킨 거 있잖아요. 외형해가지고, 외형, 아파트가 무슨 동네에 있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방향이, 남향이냐, 그 다음에 복도식이냐, 계단식이냐,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 물론, 눈에 보이는 것도 있죠. 어떤 거, 부동산 등기 부동산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압류나, 그 임금 채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내가 보고, 읽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물론 다 읽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간 아마 읽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무대뿌로 막 들어가는 거야, 봐가지고. 배짱 좋아요. 왜? 100년도 안 사는 인생, 못 사는 인생인데 그냥 적당히 들어가서 낙찰 받고 뭐 적당히 해가지고 입찰 보정 몇백만, 몇천만 빡빡 해가지고 소위 떡 사먹으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복잡하게 살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죠? 그러신 분들이 이게 유튜브 이거 기웃거리면 안 돼요. 봐가 시간 낭비라니까. 그냥 경매 정보지. 이것도 저 인터넷상 구독도 하지 마시고 법원 경매 경매법정 가면요 그 아마 요즘도 경매 정보지를 나눠주고 뭐 2,000원에 3,000원 받고 파는 아줌마들이 있을걸요. 그 하나 끊어가지고 적당히 봐가 적당히 입찰 들어가요.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되지. 낙찰 받아가 어이 잘못했네 그럼 손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세채권 임금채권 관련해 가지고요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경매 사례 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례를 가미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이건 지금 아마 제가 쓴 뭐 생생경매 교재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요. 잠깐만 보지요. 항상 그겁니다. 제가 그전에도 이제 조세채권, 임금채권 관련해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딴 거 없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느냐 그죠? 또 두 번째, 선순위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느냐. 요 두 개만,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또는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선순위로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것이죠. 이래하였을 경우는요, 조심하셔야 돼. 어이고,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가 됐네. 야, 이건 뭐지? 좀 조심하시자는 것이죠. 잠깐만 이제 화면을 조정하겠습니다. 아, 네,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 안 돼 있는 부동산이 거의 없다 이거지요. 왜냐면 경매 시장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갈 때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압류가 세금도 못 내니까 압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요. 선순위 전세권이 없어요. 그럼 패스.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입찰 들어가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추후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니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이고요. 2009 타경에 상당히 오래됐죠. 160호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일단은 잠깐만요. 이참에 갔길날 단독을 해서 7,379만 원에 누가 쓰셨다고 대검답변 하셨고요. 다음에 이번에 4,950만 원 써가지고요. 대금납부했으니까 배당 종결됐겠죠, 그죠? 그런데 이 금액으로 밀고 나가나, 이 금액으로 밀고 나가나요? 결과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2009년도니까 2009년도에 당시 720만 원 같으면 좀 작은 돈은 아니죠, 그죠? 720만 원 그냥 그때 팍 해가지고 그냥 팍, 그죠? 모르는 사람한테 완전 기부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기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자, 얘기죠. 먼저 항상 안 그렇습니까? 항상 보니까 여기 이 정보지가 조금 부실해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주택임차권 해가지고요. 윤모씨 있잖아요. 윤모씨 이분이 강제금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윤모씨 이분이 전입 날짜 언제입니까? 2007년 5월 1일이죠. 확정일자도 2007년 5월 1일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상 조사된 임차인이 없대요. 환장해버렸네. 그래서 다른 정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는 이 정보지는 말이죠. 조금씩만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정보지 회사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중에 나와 있는 경매 정보지는 저는 불신을 합니다. 안 믿어요. 그럼 경매 정보지를 어떤 용도로 쓰지? 그러니까 어떤 동네 어떤 물건이 얼마의 가격이 나와 있고 계략적인 권리 관계에 대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건물 등기부 내용을 봐가지고 됐나 됐다. 이 물건 마음에 든다면 그때는요, 그때부터 내가 일일이 또 등기부등본 발급 다시 받고요. 여기 보시니까 건물 열람일자가 2009년 9월 7일로 안돼 있습니다. 이게 건물 열람일자는 이게 등기부등본 발급된 날짜거든요. 2009년 이제 9월 7일날 건물 열람했다. 근데 봐가지고 그 이후에 2010년도 만약에 2010년도 뭐 5월달에 내가 입찰 참여한다면요, 이거 제가 또 항상 말씀 안 드립니까? 5월달에 입찰 참여한다면요, 입찰 참여하기 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어쨌든 이분 대항력이 있다 이거죠.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인데 보니까 이건 같은 경우는 2007년 6월 27일 해서 압류역의 말소 소멸 기준 권리라는 것이죠. 이건 뭐 당연하죠. 뭐 여기 보시면 압류하니까 연자가 연기군입니다. 연기군. 이게 연기군이고요. 여기 압류 공짜죠. 공주세무서입니다. 연기군 하니까 요건 이제 지방세고, 공주세무서 하니까 이제 국세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된단 말이죠. 자, 그런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가 안돼 있는 부동산이 거의가 다 없다 이거죠. 물론 그 세금 뭐그 압류 등기 안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가 다 압류 들어와 있다 이거죠. 그러면 두 번째 뭐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나? 있잖아요. 엄마야 있으면 있든 뭐 봐가지고 연기군 하니까 이게 제가 조세 채권과 임금 채권 관련해 가지고는요, 우리가 현재 40강이죠. 39강 이제 12월 8일 날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39강에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 쫙다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제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계시는 분들은요, 12월 8일 날 방송 진행되었던 39강입니다. 39강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지방세 국세든 당해세 일반 조세가 있다. 당해세는 당해세 우선은 저기다. 일반 조세 같은 경우는 법정 기일을 가지고 그거 따진다 이거죠. 법정 기일을 가지고 그 선으로 따진다 이거죠. 자, 그럼 봐가지고요. 이게 무슨 뭐 문제가 있느냐. 이건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거 보시면은 이렇듯이 연기군에서 압류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주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압류가 들어와 있대. 가압류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이게 청구액이 7,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략적으로나마 이게 가압류 채권자들의 이거 청구 채권 금액을 우리가 이제 어바웃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압류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 보니까 재무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부가소득세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 이 상태에서 보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법정기일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임차인이 2007년 5월 1일인데, 여기 보시니까 임차인의 전입 날짜가 2007년 5월 2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연기군이든 공주세무서든 간에 있어가지고 당해세가 아닌 일반 조사다가 법정기일 만약에 2007년 5월 2일이 아니고 그것보다 빨리 뭐 2007년에가 1월 뭐 1일 날 이게 법정기일로 잡혀 있다 그러면요, 이 세무서나 군청에서 다 가져버린다니까.
근데 아이고 이 사람 뭐다 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그죠? 군청이나 세무서에서 다 가지고 나서 그럼 이 사람은 이런 땡기는 한 푼도 배상을 못 받았다. 그럼 나머지 5천만 원 낙찰자 끌어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차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은 분명히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분명히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거의가 다 조세 차납에 따른 압류등기 또는 근로자임금 체불에 따른 압류가 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실적에는요,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특히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 있을 적에는 더더군다나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표시를 안 한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시키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같은 경우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보니까요, 이게 보시게 되면 화면을 조금 조정해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임차인 해가지고요. 나와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전임 날짜 2007년 5월 2일입니다. 확정일자도 2007년 5월 2일 날 같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고, 임차 보는 경우 5천만 원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놨단 말이죠. 그죠? 그러나서, 밑에 보면 이제 비권한을 좀 조정해 드릴게요. 비권한 보니까, 비권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화면을 조정해 드립니다. 비권한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법정길, 어머야, 법정길 나오잖아요. 그나마 이 안산지원입니다. 이 사건. 안산지원 경매 10개인데, 안산지원 경매 10개 계장님하고 대단히 깨어나신 분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표창장 들어야 된다니까. 자기네 본분을 다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경매 계장이 뭡니까? 법원 경매 전체를 어떻게 절차를 진두지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 당연히 표시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근데 법정기일에 따라가지고, 자, 이사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 날짜는 2007년 5월 2일입니다. 근데 법정기일은 언제입니까? 와, 2006년 9월 25일이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이걸 만약에 매각 물건 명세서상 표시가 안 돼 있다 그러면요, 깜깜이 투자라니까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제가 또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죠. 최근에 저기 광주 광시에서 그분이 광주 아마 그쪽에 사시는 분 같은데요. 제 유튜브 채널을 막 보시는 분 같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가 되어 있더랍니다. 근데 그걸 알았대요. 근데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체납액이 얼마냐? 4억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법정 기일도 보니까, 법정 기일인데 아마 이 임차인의 체납 날짜보다 빠르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깜짝 놀라가 이분한테 전화 통화하면서 이 4억 원이라는 금액을 또, 체납된 세목입니다. 세금 종류입니다. 세금 종류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 대항력 있는 차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 보증금을 다 회수해 가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정의 그러면 막 무조건 막 찔러보세요. 돈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점잔 뜨고 앉아 있으랍니까? 그런 분들 경매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도 보니까 임차인한테 가가지고 사사사사 해가지고 위임장에 인감증명 받아가지고 본인이 직접 임차인을 대리해가지고 법원 가가지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떡하니 열람해 보니까 짠! 해가지고, 교부 청구한 금액이 4억 원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거죠. 근데 이거, 그분이, 질문한 사건에 대해서 며칠 전에, 사건에 열람을 해보니까 법인에서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그 법인 완전히 박살나버렸어. 아마 그거 재경매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이게 상당히 중차된 내용이다. 그건 매각 물건 명세서상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 당연히 해줘야 돼요, 그죠? 법정기일이 여기 전입 날짜가 2007년 5월 2일인데, 법정기일 언제입니까? 2006년 9월 25일이잖아요. 그죠? 얼마입니까? 우와, 조세 채권액이 4,100만 원 정도 되네. 그죠? 4,100만 원은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5,000만 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물건에 대한 1차적인 취득금액은 얼마를 봐야 될 것이냐. 맥시멈 보니까 4,100, 5,000원이니까 9,100만 원이에요. 그죠? 요건 제가 조금 전에 맨 처음에 낙찰을 받았다가 이분이 입찰 포기한 그 사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입찰하신 분이나 마지막으로 낙찰 받으신 분이나 결과는 똑같아요. 이거. 이게 일단 저기 법정기 4,100이라는 겁니다. 4,100 같으면 4,100 요거 2006년 9월 25일 요 날짜를 기준해 가지고 4,100만 원 싹 다 갈아 버린다니까요.
그죠? 4,100만 원의 존재를 이유로 매수인이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하면서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현재 적시한고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적시한고가 아마 기각 결정된 것 같습니다. 기각 결정대가 되니까 다시 경매가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낙찰 받아갔다는 것이죠. 그죠? 이거 보십시오. 재매각으로 인한 매수 신청 보증금액은 20%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 이탈하셨던 분 대금 납부 안 했다. 왜냐면 낙찰 받고 나서는 어떤 법원에서 작성한 민사 집행 사건 기록부 있습니다. 예. 그 기록부 자체를 보니까 우와 해가지고 법정기일 해가지고 빠른 게 조세 채권이 4,100만 원 있더래. 아이구야. 어? 그래서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예, 조세 채권 4,100만 원의 존재를 이유로 나와있지, 그죠? 이걸 이제 이유를 잡은 거예요. 이유를 해가지고 매수인입니다. 낙찰자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 취소해라. 어? 얘 때문에 이 사람이 나는 이게 없는 줄 알았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이 1등을 다 받아가면은 나는 내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없는데, 아, 얘 때문에 말이지. 내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당신들 이제 매각 허가 결정 내렸는데 그 매각 허가 결정 자체를 취소해라 이게지. 하면서 대금 납부하지 않고 적시한고를 제기했는데 기각 결정 되니까 경매가 다시 진행됐다. 그죠? 그래서 일단 봐가지고 법정 기일이 빠른 그 조세 채권이 4,100만 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아,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니까 이제 어쨌든 봐가 임차인의 보증금은 임차인이 강경미 신청했는데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근데 법정 기일이 이게 5,000만 원보다 더 빠른 조세 채권이 4,100만 원 있어요. 자, 그럼 이 감정 계산해 봅시다. 7,379만 원이잖아요. 요 계산기가 좀 간단하게 눌러 볼게요. 7,379만 원인데, 여기서, 경매비용 이거 다 빼고 해가지고, 순수한 배당금액을 7,000만 원으로 보자, 얘기죠. 아, 7,100으로 보자. 계산하기 편하게끔 해가지고. 7,100 봤을 때에요. 조세 채권 4,100만 원 먼저 가져갑니다. 그럼 나머지 얼마 남습니까? 3,000만 원이죠, 그죠? 이 3,000만 원은 아마 이분이 또 배당 받아가겠죠, 그죠? 확정일자까지 받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배당 받으면 나머지 2,000만 원 미배당이니까, 이 2,000만 원에 대해서 낙찰치 인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7,379만 원이죠? 여기다 플러스 자기가 2,00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9,379만 원이 됩니다. 예, 전체. 9,300여만 원이 1차적인 치료 원가 된다 이거죠. 그럼 좋습니다. 밑에 보니까 4,958만 원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경매비용 이것저것 다 빼고 해가지고 한 4,600 정도를 배당금액을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역시 조세 채권이 4,100만 원. 배당받아가요. 그럼 나머지 500만원은 5,000만원짜리 임차인이 배당받아가거든요. 그럼 나머지 이분 같은 경우는 얼마 못 봤습니까? 4,500만원은 미배당이잖아요. 그럼 4,950만원인데 5,000만원 잡고 5,000만원. 여기다가 4,500만원 인수하니까 9,500만원. 이것도 뭐 제가 막 계략을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낙찰받는다. 이렇게 해서 낙찰받는다. 단지 뭐다. 7,379만원에 낙찰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봐가지고 취득세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내겠죠, 그죠? 근데 이러나 저러나 결과는 똑같은데 이분 같은 게 왜 대금 납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의문이 간다는 것이죠. 특히 이거 보시니까 가격 시점을 보자 이게죠. 가격 시점을 보니까 2009년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인데 이분이 낙찰 받은 게 2019년 10월 달이거든요. 10월 달에 해가지고 저기 9,000만 원 대비해서 약간 가격 상승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요 4차 매각기일 날 해가지고 정모하시는 분이 2010년 3월 달이잖아요, 그죠? 2010년 3월 달에 낙찰을 받을 당시에는 아마 가격이 더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이분은 이제 손해를 보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참 대단히 다행스럽게도 낙찰자 이분이죠, 김모씨 이분이 적시한고를 제기하면서 적시한고 사유가 뭐냐 그러니까 법정 기일이 빠른 조세 채권 4,100만 원 이것 때문에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 라고 하였으나 하고 적시한고를 제기하였음. 그런데 경매가 진행되는 걸 미루어 봐가지고 적시한고가 기각 결정됐다 이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미루어 봐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 아마도 이분이 정확히 봅니다. 이분이 입찰할 당시에는요 법정 기일이 임차인보다 먼저 빠른 4,100만 원 있다. 이게 아마 표시는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왜 그런 아주 중차대한 내용을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를 안 했냐 이거죠, 그죠? 왜 안 했느냐? 그걸 이유로 해서 적시한고를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어이 해가지고
기각결정이 났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여러분들도요, 이 사례를 미뤄봐가지고, 대항력 있는 차이는 있는데, 조세 채권, 임금 채권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낙찰 받았는데, 손해봤다, 이거지. 그럼 나는 쟤네들 때문에, 쟤네들은 누구다? 조세 채권, 임금 채권입니다. 쟤네들 때문에 내가 손해봤기 때문에, 매각 불허가 신청 또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해달라고 하면서 적시한거 해봤자, 이게, 묵살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요건 첫 번째 사건이고요. 또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예, 요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보면요. 이것이죠. 이건 또 보면 이제 사건 법원명하고 사건 번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이고요. 안산지원 사건입니다. 2013 타경에 7809 임의경매 사건, 이것도 이미 뭐 낙찰됐겠죠. 낙찰됐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 보죠. 내려가 보니까, 이건 뭐 화려하죠. 이거 보십시오. 대단히 화려합니다. 보세요. 이거 보시게 되면요. 잠깐만요. 화면을 좀 조정할게요. 네, 해서, 여기 보시면은, 2014년 5월 19일 날 해가지고요. 두 명이 응찰하셨는데, 7천만 원 썼었다고, 이번에 막 불허가 하니까, 막, 법원가 막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 3, 4기일 날 해가지고, 10명 응찰했는데, 봐가지고, 뭐, 변경에 의한 불허가, 또 났어요. 또 이제, 3차기일 날 해가지고, 황모 씨라는 분이 6,799만 9,990원에 쏘셨는데, 와, 2등하고, 가격 차이가 말이죠. 한 2,200 정도니까 차이 많이 난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허가가 났어. 그러니까 대금 납부를 못 했어요. 아니, 보세요. 그전엔 버가 전부 다 93%, 81% 불허가 났는데, 이것도 불허가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마 이때는 담당 경매회장이 열받았던 모양입니다. 이게 아마 분명히, 전낙찰자들은 불허가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거 보니까 한번 보죠. 2014년 5월 19일이죠. 잠깐만요. 2014년 5월 19일 해가지고, 2014년 5월 19일이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딱 보면 이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5월 19일에 입찰해가지고요, 메가 불허가 신청. 그러니까, 5월 19일날, 이것도 여러분들이에요. 이런, 뭡니까, 문건, 뭐, 송달, 접수 내역을 보면서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십시오. 5월 19일날 낙찰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5월 21일이니까, 5월 21일 날에 가서, 열람 및 복사 신청.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됩니다. 19일 날 낙찰 받았습니다. 19일 날 낙찰 받으면요, 민사 집행 사건 기록을 뚜껑 책이 있어요. 그게 경매 끝나면 19일 날, 당일 날 경매계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나 이틀 있다가 경매계에 간단 말이죠. 그래, 아마도 이번 보니까,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했어요. 해보니까, 오! 뭔가 이상한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따라서 메가 불허가 신청하니까 아마 메가 불허가 결정 났고, 그죠? 예, 또 두 번째 보니까 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또 이분도 보십시오. 9월 2일 날 열람 및 복사 신청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낙찰 받았다 그러면요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정의마음은요 내 급하면 낙찰 받고 나서 그 다음 날 담당 경매에 전화해 보세요. 아까 계장님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 내려왔나요? 열람할 수 있나요? 당신 누군데? 내 낙찰자다 그랬나요? 안 내놨다. 그러면 언제 오는데 내려놔도 알았다. 이제. 그래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혹시 뭔가 어떤 낙찰자 나한테 불리한 경우가 있는가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제 이틀 있다 보니까 불리한 게 뭔가 있었으니까 또 이분들이 요즘 낙찰받기 어렵잖아요. 낙찰받기도 어려운단 말이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낙찰받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왜 처음 낙찰받아가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해갖고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려버리냐, 이거지.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또 밑으로 또 보면 이제 또 하나 더 있어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세 번째로 입찰해가지고요, 낙찰을 받으신 분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 매각 불허가 결정 신청서, 매각 불허가 신청한 거예요. 매각 불허가 신청했는데, 이번에 아마 담당 경매회장이 열받았던 말이야. 인간들 말이 두 번 불허가 해주셨는데, 지금 뭐,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확 해가지고. 이번에 허가 결정 내려버렸어. 허가 결정 내려보니까 낙찰자, 허가 일정 등본해가지고 또 열람 및 복사 신청하고 생뭐 쇼를 하고 하다가 맨 마지막으로 낙찰 받으신 분이 대금을 납부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낙찰 받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담당 그 경매계에 가셔가지고요. 당의 경매 사건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복사 신청입니다. 이거 법원 가면 열람 및 복사 신청 양식이 있어요.
그거 다 써요. 어떻게 하는데? 모르면 담당 경매계가 물어봐요. 물어봐가 담당 공무원들이 뭐라고 탱탱거리면, 아, 예, 미안합니다 하고 하면 될까 합니까? 어느, 언제까지 저, 뭡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뭐, 카페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 다 의존하시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해가지고요. 이 사건 보니까 1차 감정가격이 7,6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7,6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그죠? 1차 감정가격이 이제 여기 7,600만 원이었는데, 7,600인데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최종적으로 해서 이분이 대금 납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4,500 이분들 구자를 되게 좋아하는 모양이다, 그죠? 4,539만 9천 990원 60%의 이제 낙찰을 받으셨네. 그래도 대금 납부를 하고 배당 사건이 종결됐다. 일단 그렇게 나오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1차 7,600짜리를 4,500 정도 오니까 이게 60% 선에죠. 60%선에서 이제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놈들 잠깐 제가 보면 말이죠. 이게, 여기다 보면 매각 물고 명세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건도 보면, 이건도 저 안산 지원 사건이네요. 수원지방법원 안산 지원에 계시는 저 담당 경매 계좌님들은 우리 박수를 쳐드려야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말이죠. 이게 뭐 경매 절차를 아시는 분들에게 표시를 해준다니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막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봐가지고. 남의 돈이,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그죠? 여기도 밑으로 내려가 보시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특별 매각 조건 매수 보증금 2천만 원. 20% 나와있네요. 아이고, 여기도 법정 기일이 나와있네. 그죠? 안산 세무서니까 국세잖아요. 근데 법정 기일 같은 뭡니까? 일반, 당해자가 아닌 일반 조세거든요. 일반 조세. 얼마입니까? 어이구야, 얼마요? 화면에 잘안 보이죠? 자, 이렇게 해드릴게요. 조세 2억 2천, 2억 2천여만 원입니다. 이거 맞죠? 2억 2천여만 원이잖아요, 그죠? 법정 기일이, 이제 법정 기일을 보니까 2006년 8월 31일입니다. 그래도 2006년 12월 31일이에요. 8월 31일, 12월 31일인데, 요 임차인의 체납 날짜 안 됩니까? 2007년 3월 12일이잖아요, 그죠? 2007년 3월 12일이더라 그러면은, 이게 보면, 이거보다도 한참 빠르잖아요. 빠른데, 뭐, 이게 얼마입니까? 2억 2천여만 원이었던 법정 기일이 조세 채권해가지고 딱 신고가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알아야 될 겁니다. 이런 걸 알고 나서, 경매 물건을 임의해야지만, 아, 이놈이 어디가 아픈구나. 이거 우리가 미리 진단을 할수 있다니까. 이거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하다못해 매각기일 당일날 민사집행 사건 기록을 보여주면 되잖아. 왜안 보여주냐고 도대체. 예. 저는 이거 얘기할 때마다 진짜 흥분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 보여주란 말이지. 보여주면 될거 아니냐, 이거지. 예? 정보 공개 요청해야 됩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무슨 민간, 뭐 경매사 협회인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양반들은 말이죠. 그냥 해서, 무슨 민간 자격증 팔아먹으려고 그런 데만 신경 쓸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장인애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어떤 깃발 들고 나가야 돼. 안 되면 청와대, 청원 뭐 게시판인지 거기다 글로 올리고 이게 생쇼를 해야 되니까. 그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뭐다? 이게 법원 경매는 제가 볼 적에는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 재수 없으면 돈 까먹는 거야. 그죠? 재수 없으면 돈 까먹는다니까요. 이게 답 없어요. 봐가지고. 그러니까 꽁꽁 감추고 오픈해 하지 않는 이상은 알 방법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 광시에서 임장하신 분 보니까 임차인한테 가서 위임장 받아가지고 그분 대신해서 법원 가서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했다, 이게.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이 되니까,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매인은 뭡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매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열람할 수 없어요. 그럼 낙찰 받고 나서 열람 가능하다, 이게. 왜? 낙찰 받으면 그때 내가 이해관계인이 되니까. 낙찰 받고 나서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져와서 민사소송 사건 기록부를 떡 보니까 어머야 이게 나오면 그때는 이미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드는 그런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 간단합니다.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에 표시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매각기일 당일날 민사소송 사건 기록부를 경매 법정에서 보여주란 말이야. 보여줘. 왜안 보여주냐고. 그 보여주면 끝난다니까요. 그죠? 호감질을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다시 화면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1부 방송 마치고 2부 방송에서 야 이것도 보니까 제가 글로벌 정단까지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여기 이끈 같은 경우 자 요건 먼저 하나 요건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또참산 넘어 물 건너 바다 건넙니다. 이게요 보니까
이것도 보면 얘기도 있잖아요. 이 건자 이게 걸러복종단입니다. 예. 걸러복종단에서도 압류가 들어왔다고. 그럼 걸러복종단에서 걸러자 임금 채권 나가버리죠. 아까 또 보니까 저 뭡니까 조세 채권에서 2억 2천만 원이죠, 그죠? 2억 2천만 원이 와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낙찰잖아요. 앞뒤 가릴 필요 없이 무조건 3천만 원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예. 걸러복종단에 걸러자 임금 채권이죠. 조세 채권에서 2억 2천만 원 나와 있죠. 예? 근데 또 나와서 걸러복종단 같은 경우는 단지 덜렁해가 압류 등기만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매각 물건 명세상에 근로자의 체납,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니까. 그러면 고무줄이잖아요. 금액이 작느냐, 막 크느냐. 거기에 따라가지고 낙찰자가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이건 불확실하잖아요.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 놓고 입찰할 수 있습니까? 아, 간단해요. 이런 물건 그럼 입찰 안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이놈 뛰고 저놈 뛰고 다 뛰고 나면 뭐 먹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담당 공무원분들 나라에 녹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민의 세금을 해가지고 그거 이런 거 하셔야지 왜 안 하십니까? 어? 어쨌든 3,500만 원 낙찰자 인수해야 됩니다. 3,500만 원 인수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 보시죠. 1차 가격이 7,600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누가 7천만 원 썼었잖아요, 그죠? 7천만 원 썼으면요, 조세 채권하고 걸러복종단에서 알아서 가져가요. 어떻게 걔네들은 배당받아가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 물건에 있어서 어떤 게 아프냐. 임차인의 보증금 3,500만 원이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요게 아픈 부분이 돼가지고, 그러면 7천만 원에서 3,500만 원 끌어내면 1억 500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1차 감정이 7,600이네. 오,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두 번째 보니까 6,100만 원 썼단 말이죠. 6,100만 원 썼는데 이게 역시 마찬가지 3,500만 원 플러스 해보면 9,600 되어버립니다. 어이구 7,600짜리 2,000만 원 더 주고 산다? 안 되는 거야. 또 세 번째 보니까 이거 이 양반 6,700만 원 썼버렸네. 6,700 썼다 그러면요. 여기다 3,500 플러스 하면 얼마입니까? 봐가지고 땅땅땅 1억 200이 되어버립니다. 어이구 7,600짜리 1억 200이 쓰면 안 된다. 또 이분도 보니까 흘레벌떡 해가지고 법원에다 매각 불허가 신청했는데 법원에서는 어이! 허가 결정 내려버렸다. 허가 결정 내리니까 대금 납부 못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흘러흘러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4,539,990원. 그러니까 4,600 정도 썼다 치자, 그죠? 그럼 3,500만 원 끌어안는다, 인수한다, 그죠? 그럼 7,8100만 원 된다, 그죠? 자, 그런데 이분 같은 거 왜 대금 납부했을까? 그런데 보니까 이 가격 시점이 2013년 4월 19일이잖아요. 그죠? 이분이 낙찰받아가 대금 납부한 것이 언제입니까? 2015년 2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7,600만 원의 이 금액은 말이죠.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2년 전에 가격이야. 그럼 2년이 지났으니까 아마도 본인이 전체적으로 8,100만 원을 소위 이제 투자를 하였다 손치더라도 2년 전에 가격이 7,600만 원 플러스 알파 이게 2년 후의 가격이니까 이 8,100만 원을 상회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대금 납부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화면을 정리하고요. 다시 한번 더 이제 2부 방송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칩니다.